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아도 말씀 받는 우리 렘넌트 아이들도 말씀이 영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말씀 받으면 좋은데 우리 체질은 아니라 조금만 훈련한다 하고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 하면 싫어해요. 몸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얀색 도화지처럼 마치 종이 한 장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교육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가진 그림이 아예 있는지조차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참 주인이 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적인 삶을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왔고 어떤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오늘의 삶이 믿음의 삶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시 내가 어떻게 바꾼다, 자세를 바꾼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내가 살고자 하는가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설령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고난의 삶이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설상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힘들다, 정말 미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고 얘기를 할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또 정직하냐 아니냐, 그 속에 이걸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어떻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속이 어떻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하지 못하다, 이걸 말씀합니다. 메시지로는 영적 상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행위를 얘기하기 이전에 마음을 얘기를 하고 마음의 정직하지 못함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십니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실하다 할 때 저 사람 참 행동이 발라, 저 사람 참 깨끗하고 정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뭘로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놓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눈뜨게 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시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크기와 무게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크기와 무게로 얘기하느냐? 비유로 얘기를 하실 때에 뭐만큼만 있어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크기를 얘기를 하세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는 여러 번 비유로 얘기하지만 진짜 눈에 보일랑말랑해요. 손바닥에도 까만 점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뭐요? 여러분 산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쵸? 산을 옮긴대.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산에 가서요. 한 10년 된 나무 있죠? 10년 자란 나무. 그거 하나 혼자 옮기려고 해보세요. 못 옮깁니다. 그거 어떻게 옮깁니까? 그 무거운 걸. 그런데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무게로 생각해보세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요.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을 뭘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뭐야 또 교만을 얘기를 하세요.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무게와 크기로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여러분 보통 이 종이 한 장 있죠? 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무게가 보통 4.7g이라고 해요. 가볍다 정도가 아니라 무게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그냥 겨자씨로 무게를 비유하셨어요. 보이시는 종이보다도 더 가벼운 걸로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무게가, 그렇죠? 믿음의 무게가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무 옮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생각 하나 살짝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훈련 하나 한다 하면 우리 랩런트들 미치겠다 이렇게 최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 사실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봅니다. 있는 뭐 내 모습이대로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이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을 무시를 해요. 우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건 과학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딴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유를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배운 기초적인 과학의 이론 중에도요.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옛날 학생 때 배우신 그런 법칙이 있어요. 화학 반응 전후 물 반응 뭐 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은 같다. 뭐 이런 이론입니다. 1774년 벌써 오래전에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발견하고 이후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서 인정받고 있는 이론입니다. 무게에 관해서요. 근데 1901년에 내과의사이자 외과의사인 미국의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량 보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 법칙에 근거해서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 우리 믿음의 무게 이전에 네, 믿음의 무게가 얼마 이전에 영혼의 무게가 있을까? 그럼 얼마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시작했어요.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사망할 때 우리가 죽을 때 육체에서 빠져나갈 게 아니냐?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상 그 영혼에는 반드시 무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몸무게를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했어요. 몸 저울을 준비를 하고요. 미국 매사추세츠 도체스터에 있는 한 폐병 환자 요양원에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환자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 설득했냐면 이걸 통해서 당신이 중요한 연구자료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임종을 앞두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무게 측정한다. 그럼 몸무게 측정한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뜩했어. 어쨌든 환자 5명을 동의를 얻어냈어요. 그램 단위까지, 아까는 4.9g 정도였죠. 그램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정밀 저울 위에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올라가도록 하고 차례대로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흐느낌이라든지 추모가 없고 차트와 과학 기재만 들고 과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측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차이가 나왔어요. 몇 가지 전제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체 근육 이완으로 인해서 대소변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무게 측정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사망 시에 마지막으로 내미는 숨 있죠. 그의 무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숨을 크게 내쉬는 실험을 반복해서 무게 변화가 없도록 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해서 땀의 증발이나 호흡에 수증기로 인한 무게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손실이 계산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5명 통해서 이게 무게의 차이가 21g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후에 할리우드에서 21g 이런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 영혼의 무게가 있다,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어쨌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실험이었고요. 지금도 그 이후에 이런 실험은 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한 번 더 시험을 했는데요. 같은 과학자가 뭘 했냐면 고양이죠. 고양이도 영혼의 무게가 있는지 실험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개어나 고양이인데 개를 15마리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한 마리도요 죽을 때 몸무게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짐승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게를 얘기를 하면 실제로 한 과학자 의사가 무게 이런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영혼의 무게까지 측정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산을 들어 옮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시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른 시작은 다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없다면 우린 새로운 시작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시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작을 하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하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영적 사실을 두고 영적 사실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한 발짝도 발을 내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으면 발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 방법이 틀리고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요. 아, 믿었는데 그래요. 아, 나 믿었는데요 하는 분들 중에 영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뭐일까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믿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 시작이 틀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시작은 틀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의 시작은 틀린 시작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매일을요. 지속이요? 아니, 시작조차 안 하는데 무슨 지속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은, 교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은요, 그냥 이건 제가 보는 바입니다. 어디서 뭐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교만은요, 잘못된 지식과 확신이 만날 때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뭘까요? 뭘 말할까요? 옛날 중국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손자가 쓴 병법서입니다. 군인들이 훈련하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실은 그 책에는 백전 백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길 거니까. 근데 그게 지피지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한 마디가 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아니지. 그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아는데 적을 모르면 50-50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 하면요? 나는 아는데 상대를 모르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뭘 놓고 있냐? 지식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틀리게 아느냐, 그렇죠? 모르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좌우돼요? 이기느냐 지느냐가 좌우돼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얻을 것을 얻느냐, 내게 있는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뭘 못하면요?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시면서 그 전에 뭘 얘기를 해요? 네가 정직하지 못하다. 네가 교만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을 크기로 비유를 얘기를 하셔요. 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메시지가 틀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돼도. 네. 응답이요? 무게로 얘기하십니다. 산으로 옮긴다고요.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된 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옮긴다고요. 정직하지 못한 게 맞죠. 교만한 게 맞죠. 만약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비밀이 없다면 우리는 시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괜찮다 이게 안 되면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예수님이 야,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네 영적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오직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요. 스스로를 속여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걸 뭐예요? 틀린 지식을 가지고 맞다고 우겨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믿는다 하면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더 무서운 게 뭐냐?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뭐 않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증거를 남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만 아니고 무리와 제자 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나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스스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되 그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 그 말하는 그 믿음 내용은 너희는 그 내용을 행하되 믿고 행하되 그 행실은 본받지 마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죠?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원하고요. 기뻐하고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나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조차 말라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을 두고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속에 있었어요. 이 길을 걸어왔다니까요. 이걸 바꾸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지식에 잡혀서 내가 거기에 확신을 더해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하나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 복음 받고요. 이 좋은 복음에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뭔지 내가 누군지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요만큼도 거짓이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걸 예비해놓고 좀 이렇게 해봐라 영적 과학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를 해놔요. 구약성경에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표현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니까요. 네가 어째서 목이 뻣뻣하냐. 우리 애들 인사시키거든요. 어른들한테 인사. 근데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이 뻣뻣해. 예. 농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생명이고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 말씀이 깨끗하게 해요.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각인될 때 내 영혼이 깨끗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진짜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가치가 뭔지 발견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발걸음을 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렇게 하니까 목회 성공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사업이 성공되는구나. 여러분, 맞는데 틀린 겁니다. 그건 세상 지식과 지혜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벌써 안 듣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실제로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치유와 우리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아니 뭐 예배문을 들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제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요? 더 나은 제사요. 왜? 더 나은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뭔 예배입니까? 근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영적 과학 맞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틀린 얘기 하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요. 자기들은 하나도 손끝 하나 옮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 막는다 했어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본받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 왜 전도자를 본받으려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작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림, 내 속에 그림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죠. 사실 이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에 제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거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네 안에 그림이 있냐. 왜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교육자가 얘기한 거예요. 유명한 교육자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백지, 도화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근데 그 부모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교육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뭘 경험하느냐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저주 가운데에서 그 그림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돼요. 시작할 수 있어요. 단,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래 말이야, 내가 기뻐 너 때문에. 그거는 그 시작을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시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틀린 시작을 가지고 확신을 더해서 그 안에 안주해 있는 그 모습에 서지 말라.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벌떡. 네.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네. 그리고 뭡니까? 네 속에서 정직해라. 하나님, 정직하지 않은데 그러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거짓돼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네? 행동도 말이죠.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이죠. 메시지로 다 포장하고 말이죠. 아니야! 알고 보면. 그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겠죠. 그림이 다른 그림이라는 것을.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대로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약속된 이 약속을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농부는 열매 맺을 때를 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분명히 열매가 맺힐 걸 아닐까요? 선수로 불렀대요. 뭐요? 시합이 있어요. 이기려고, 1등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대요. 뭐요? 영적 싸움을 두고 제대로 싸우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요.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맺힐 것을 놓고 지킬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 뺏어가는 자가 있대요. 예배 실패케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게 밖에서는 되는데 집에 오면 안 돼. 내가 친구들하고 뭐 이래 우리 그냥 집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되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모님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게 없어서. 그게 사모님 기도래요.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각인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 회복입니다. 이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나의 약속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내 삶 속에 생명과 영의 역사가, 다시 말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전도자의 시간표가 정리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삶이 전도고 성교고 예배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만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내 믿음이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영적 상태를 두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사실과 영적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떠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 발을 한 발짝 내딛는 일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놓고 시작이다 얘기를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시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닌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요? 천천만만의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긴다고요? 천천만만의 얘기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백패.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지식, 곧 영적 과학,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요.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창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막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해결되고, 아닙니다. 문제를 주심은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걸요. 이게 영적 과학이라는 것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잘못하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도우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번 부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을 이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껏까지 내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정직하지 못해 속이고 속았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작을 새롭게 하옵소서.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가 되며 생명의 역사를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